예,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 디자이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스크는 피사체의 일부분을 가리거나 덮어서 필요한 부분만 보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파워 디렉터의 마스크 디자이너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본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미지나 텍스트를 이용하여 직접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지금은 본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의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여러 썸네일이 있죠. 그 중에서 고공낙하하는 장면 이미지를 1트랙에다가 드래그해 갖다 놓을 것입니다. 네, 갖다 놓으면은 디자인을 하는 이런 메뉴가 뜹니다. 자, 이걸 갖다 넣기 전에는 되돌리겠습니다. 그 화면이 안 나옵니다. 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갖다 놨을 적에 요 디자이너를 하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요. 자, 디자이너를 요 꺽쇠 부분을 클릭하면은 PIP 디자이너, 마스크 디자이너, 부 디자이너 하는 세 가지 목록이 뜨지요. 이 중에 마스크 디자이너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지요. 자, 보면은 보시다. 여기서 자, 화면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마스크에 보면 전체 마스크 하고 있습니다. 요 클릭해 보면 꺽쇠를 클릭해 보면 전체 마스크, 기본 마스크, 사용자 지정 마스크 이래 나오죠. 전체 마스크 말 그대로 전체 마스크가 나오고, 기본 마스크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마스크고, 사용자 지정 마스크 이거는 클릭해 보면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마스크입니다. 왜냐, 사용자가 자기 나름대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한 썸네일이 여기에 포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지정 마스크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마스크지요. 그래서 전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죠. 요정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크 적용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존 이 적용 이 일하면 사각형이 마스크가 적용됐던 것이 요 거포를 하면 적용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취소돼 버리죠. 자, 여기 보면 둥근 사각형, 다이아몬드 형, 원형, 사랑 포시, 별 포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클릭해 보면요, 왼쪽의 형태를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마스크 형태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형 마스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원형이 이렇게 생기죠. 딱 정중앙에 이렇게 생깁니다. 정중앙이 생기고요. 다음에 보면은 이미지 마스크 생성, 텍스트 마스크 생성, 브러쉬 마스크 생성.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스크 반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반전 이것을 체크하면은요 반대로 됩니다. 체크 안된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만든 그 형태 그대로요 마스크를 만드는 부분만 나타나지만, 이 반전해 보면 반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겠지요. 마스크를 만드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마스크 안 보이던 부분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패드 반경이 있습니다. 패드 반경은 0에서 보면 오른쪽에 10까지가 있습니다. 자, 0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10, 이 숫자를 드래그 이를 하면 되지요.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 마스크 가장자리가 아주 부드럽게 되지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가장자리가 덜 부드럽지요. 그리고 0에 갖다 놓으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0에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개체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요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밑에 메뉴가 안 떨어지게는 개체 설정의 꺽쇠를 누르려면 개체 설정하고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서 마스크 화면 비율, 스케일 하는 데 있어요. 마스크 화면 비율이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으면, 마스크를 크기를 조정하려고 하면은, 요 가로, 상, 위쪽에, 저 밑이요. 하얀 점, 밑에도, 밑면에도 하얀 점이 있죠. 자, 요, 왼쪽에도 하얀 점이 있고, 오른쪽에도 하얀 점이 있습니다. 요점 있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됩니다. 좌우 포시 되는 것으로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작아지고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왼쪽으로 가면서 커집니다. 그죠? 근데 커지고 작아지는 비율이 좌우 어디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위에서 해도 그렇고, 반드시 점 있는 데서 마우스를 갖다 댔을 적에 좌우 포시가, 화살 포시가 나왔을 적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좌우로 드래그 합니다. 마스크 하면 비율 유지를 체크해 놔니까 가로를 변하든 높이를 변하든 폭을 높여든지 하면 똑같이 변합니다. 폭과 너비가 똑같이 같이 변하고, 이거를 해제시켜 버리면 가로, 세로, 높이, 뭐, 자유자재를 합니다. 자, 보이시다. 해제식이십니다.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하는 거를요. 자, 여기서 보시다. 제일 위에요. 마우스를 가대로 좌우 상하 포시가 있죠. 그때 상하로 조정하겠다. 이 말이 내 마음대로. 저,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뭐, 원하는 대로 됩니다. 자, 왼쪽도 보시, 왼쪽도 흰 점이 있는 요거에 대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나옵니다. 좌우 포시가 나올 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하면 왼쪽으로 마스크가 커지고 오른쪽으로 줄어지고, 그죠? 조정됩니다. 그러고, 오른쪽에 요 흰점 있죠? 이 점에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 포시가 생기죠. 이거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커지고 그런 원리입니다. 예, 요 정도 놔두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를 체크하실 적에는 폭과 너비가 똑같이 동일 비율로 커지고 작아지고. 예. 그런데 이거를 체크를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 체크를 해제시켜 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로 폭, 세로 폭을 마음대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마스크 불투명도 칸돼 있습니다. 자, 불투명 100%씩 그냥 이 마스크가 완전히 100%다 화면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마스크 때문에. 여기서 스크롤 바를 왼쪽으로 갈수록 왜 됩니까? 마스크 했던 부분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지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서서히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잘 옮겨보면서, 왼쪽으로 옮겨보고, 오른쪽으로 옮겨보고, 이래서 그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마스크 한 부분만 나타나고, 왼쪽으로 갈수록, 마스크를 만들지 않았던 부분도 서서히 나타나고, 그죠? 50% 하면, 반만 나타나게 돼. 마스크를 만드는 부분, 요 부분도 50%고, 마스크를 해서 나타나지 않던 부분도 50% 반듯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제일 밑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왼쪽에, 요 선택한 트랙마 포시 지금 선택한 데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 불투명도를 100% 해놓고 합시다. 해놔야 포시가. 선택한 트랙만 포시, 요 체크가 안 되는데, 이를 체크를 하면, 이 고공 다이빙 하는 저 이미지가 1트랙에 갖다 놨는 거 아닙니까? 1트랙에 그 트랙만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1트랙을 갖다 2트랙을 옮기고, 1트랙에 다른 그림을 갖다 놓으면은, 요 트랙만 적용되지, 다른 트랙은, 즉, 배경, 다른 1트랙이니 적용 안 되겠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걸 해제해보면요. 어떤 게요.
자, 이 고공낙하가 이 트랙을 갖다 놓고 이 트랙에다가 뭐 바다나 이런 표시를 창공을 표시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를 갖다 놨다면은 요 부분은 고공낙하 하는 부분을 나타나고 새카마 요된 부분 이 부분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늘이라든가 불판이라든가 이 트랙 갖다 놓은 그 화면에 나타냅니다. 그 장면을 확인해 보십니다. 요거를 체크했을지와 안 했을지 그죠? 그죠? 자, 보시다 확인해 봅니다. 자, 손 확인하고 나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 보면은 이 트랙에 있는 이거를 밑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 트랙 갖다 놨어요. 이동하는 방법 알지요? 여기 있던 거를 갖다가 손모양 넣으실지게 마우스 왼쪽 누르는 상태에서 이 트랙에 갖다 놔보면 이리 옮기지 봅니다. 이동돼 보지요. 자, 뒤에는 이 트랙에는 이 배경에는 일트랙이 아닙니까? 이 바다 일포시 이렇게 해봅시다. 했던 장면 이것도 갖다 놔봅시다. 아까 이거 보시다. 이 디자인에 들어가 보시다. 이 바다가 배경이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트랙 고공 다이빙 하는 걸 선택해서 디자이너 마스크 디자이너 선택하면은 여기서 아까 그거를 수정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선택한 트랙만 포시해 줄게. 이 트랙만 포시하지 나머지 배경은 뒤에 있는 배경은 다 나타난다 이 말. 이거를 해보시되 또 선택한 트랙 포시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는 뒷 배경이 나타나는데 선택한 트랙만 포시를 체크를 하고 빠져나와 봅시다. 체크해 보면 뒤에 배경은 적용이 안 되죠.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션을 해야죠. 모션은 모든 경로 있는데 여기 끝실을 눌러 보면 기본 경로, 사용자 지정 경로, 사용자 지정 경로는 본인이 만드는 경로입니다. 이거 해볼게요. 해보면 제가 만드는 건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 이거는 본인이 이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이런 게 뜹니다. 자, 모든 경로를 체크를 해놓고 이런 경로가 있을지 이거를 없애는 방법 꼭 해보면 되고요. 또 이런 경로를 하겠다. 요거는 이런 스타일의 경로가 생기고요. 사랑포시 경로를 하겠다. 사랑포시 요거 합니다. 다 스타일 해보면 그 스타일대로 놓은 겁니다. 경로가 왼쪽에 포시된 대로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미리 보기 하면 그대로 나타나죠. 그 사랑포시를 해봅시다. 사랑포시 딱 해봅시다. 자, 사랑포시를 했는데 봅시다. 이 경로를 포시하니까 옆 보시다 밑에 여기 예대로 높이기 위해서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너무 올라갔나요? 이 정도 하고요. 요 조정하고요. 조정했습니다. 자, 사랑포시 했는데 하니까 이 키프레임이 다 생기시오. 위치의 키프레임. 그 무슨 말이냐면은 모션이라고 하는 건 키프레임을 이용하여 효과를 나타낸다. 위치 효과를 나타낸다. 그다음 스케일의 키프레임, 스케일이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죠. 불투명도 있죠. 불투명도를 키프레임을 생성하면은 투명도가 다르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회전은 오른쪽으로 회전할 것이냐, 왼쪽으로 회전할 것이냐,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이 모션 관계이기 때문에 위치지요, 위치. 여기 키프레임,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어딥니까? 처음 시작 부분, 요점 있죠, 요 점입니다. 자, 요 점을 이동됩니다. 새카맣게 상하좌우 포시가 되실지게, 이 드래그,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 드래그 하면 이동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프레임 이건 어딥니까? 아까 이어서 가가 이두 번째 키프레임 이기죠. 이어 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어 없고 네 번째 이어 없고 이 화살표인데 이어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갖다 내면 점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내면 새카만 작업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키프레임을 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키프레임 위치를 조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위치 키프레임 아닙니까? 조정하겠다 이 말이고. 근데 마우스를 또 갖다 대니까 희게 흰색으로 상하 작업 표시가 되는 이것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움직이면 뭐 키프레임 전체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전체 키프레임 똑같이 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요 점이 있는 이 키프레임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되는데 이거 갖다 놔면 요 새카맣게 좌우 포시 상하 좌우 포시 이거를 이때 좀 봐서 그렇게 해서 이 옮깁니다. 이 옮기면 이 움직이죠. 요 키프레임은 움직입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에 이게 점인 이걸 해야지. 두 번째 키프레임 이것만 움직입니다. 올라오다. 자, 다른 키프레임도 하얀 점이시 똑같습니다. 이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끄면 상하 좌우 화살 표시가 나오고 실직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면 되고. 그러면 이 곡선을 왜할 것이냐? 곡선은 여기 보면요. 선을 자, 여기 보시다. 여기서 이 점에서 점 사이는 곡선이 직선이든 곡선이 되어가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를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면 상하좌우 표시해야 되는데, 그거랑 곡선 그 줄이 가운데 있지요. 요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거를 밑으로 하면 밑으로 곡선이 생기고, 위로 하면 위로 하면 위로 곡선이 생기고, 좌로 하면 좌쪽으로 생기고, 우측으로 우쪽으로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또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점이 생기죠. 이래 마우스 그때 왼쪽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막 조정합니다. 조정해요. 그럼 저 요걸 올리겠다. 처음 시작되는 점, 이 점이 처음 시작이고 화살 표시 여기 끝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 점은 좀 고치겠다. 그리고 새카만 표시가 날찌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끝나는 지점하고 비슷하게 맞춰놉시다. 그럼 중간에 이거는 내가 조정하고 싶다. 이거 여기서 요래 가는 걸더 예쁘게 하겠다.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요래 하셔도 되고. 이쪽 이거는 또 상하좌우 표시에 이렇게 곡선 표시에 실직에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밑으로 하면 밑으로 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뭐 마음대로 됩니다. 이거 그죠? 되면서 밑에 키프레임도 변했지요. 요 점이 요 있는 점이 점점점들이 다 밑에 키프레임으로 표시됩니다.